Good morning, Geckos. 8월 12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고요. 어느덧 8월 중순입니다. 월요일장 오늘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상승 흐름 속에서 시작하는 암호화폐 시작. 코인360페이지 현재 초록불로 가득한데요. 자, 바이낸스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확인해보시면요. 전 거래일 대비 1.66% 상승한 선에서 거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11,985선에서 출발한 비트코인 현재는 11,500선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장 중에 한 차례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고 내려왔다가 11,112선까지 내려왔다가 현재는 다시 11,500달러선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상승세로 돌아선 비트코인인데요. 보다 큰 그림에서 좀 코인 마켓캡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시장 가치 현재 2,995억 달러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최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요. 68.6% 기록하고 있네요. 자, 상위권 12의 암호화폐들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트코인이 4%대로 상승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5%대로 상승하면서 선방을 해주고 있고요. 20위까지 범위를 넓혀봐도 모두 상승세 보이고 있고 25위인 크립토닷컴 체인부터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100위권 내 암호화폐들은 상승하는 쪽이 대부분입니다. 자, 내림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내림세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거래소의 거래량 살펴보시면 FedBTC가 현재 36.75% 24시간 거래량 늘려가면서 거래량 상위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같은 경우는요. 현재 거래량 순위가 조금 내려가 있는 것 같아요. 44위에서 거래량 이어나가고 있네요. 자, 국내 시세입니다. 국내 빗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현재 1.11% 오른 1,381만원 선의 기록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자,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상승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간간이 내림세 보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1,383만원 기록하면서 0.99%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3%, 비트코인 캐시 5%, 세타퓨얼 8% 상승하는 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강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분석부터 좀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숨고르게 나서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뉴스BTC의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은 11,500달러의 저항선 아래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현재도 바로 11,500선 아래인 11,471선에서 코인360 기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한 암호화폐 분석가는 반감기가 오기까지 9,000달러와 11,500달러 사이에서 좁은 박스권 거래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내년 5월, 2020년 5월 예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 가격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예측인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년 5월에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죠. 요 사이에서는 계속 거래가 9,514달러 그리고 11,554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박스권 거래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또 다른 분석을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이 2018년 12월 바닥을 친 이후 강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지정학적 거시적 경제 혼란 덕분이다 라는 분석도 뉴스BTC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 대한 관세 그리고 다른 무역 제한들을 위협적으로 부과하면서 거시경제에 위협을 가져왔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역사상 가장 중요하게 쓰여질 것 같은 이 무역 분쟁은 자산시장에 극적인 영향을 미쳤고 보통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대체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5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누적 수익률이 104%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약 3개월 동안 105%의 상승률을 보인 건데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서는 사실 놀라운 것이죠. 대부분의 증권시장 투자자들은 연간 한 12%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만족을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비트코인이 이같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같은 기간 다른 자산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신흥시장, 환율 같은 것들의 평균 수익률이 0.5% 감소했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 더욱 인상적이라는 분석인데요. 자, 이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레이스케일은 세 가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은 금과 비교했을 때 가치의 저장고로서 더 낮다라는 분석인데요. 금속과는 달리 이 암호화폐는 2100만 개로 일단 공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휴대가 가능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분리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레이스케일은 물리적인 현금과 비트코인이 유사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성장을 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비트코인의 수요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현재 글로벌 경제가 좀 혼란을 겪고 있는 틈을 타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자, 그레이스케일이 분석을 하고 더욱 부각시킨 그런 기사 살펴봤고요. 자, 중국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게요. 중국 인민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준비가 끝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 상하이 증권 뉴스에 따르면요, 인민은행 무창춘 차장이라는 사람이 5년간의 연구 끝에 블록체인 아키텍처가 적용된 시제품이 성공적으로 개발됐다라고 현지 시간 10일 중국 파이낸스 40 포럼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중국처럼 큰 나라에서는 순수 블록체인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방대한 영토와 많은 인구를 통합하는 복잡한 경제 구조에 맞게 2단계 운영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러한 방식이 디지털 통화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대중들 사이에서 채택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디지털 통화의 주된 목적은 소규모 소매 비즈니스에 있다, 좀 대중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언제쯤 준비가 될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중국 중앙은행에서 자, 우리는 준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앞으로가 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세계 13위의 국부 펀드인 아부다비 무바달라 캐피털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영어매체인 걸프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무바달라 캐피털이 올해 말 아부다비에서 출범할 예정인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인 미드체인스에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거래소는 국제금융센터와 자유구역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에 위치하게 될 텐데 공동창업자인 바질 알 아스카리 는 걸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거래는 물론 수탁 서비스도 진행해서 암호화폐를 보관하거나 거래를 청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DGM의 규제 당국은 올해 초에 미드체인스에게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토록 승인한 바 있고요. ABX라는 거래소의 승인도 한 바 있고 또 비트오아시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사전 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자, 앨런 머스크가 그동안 사실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힐 만도 한데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2020년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앤드류 양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8월 11일 팟캐스트 하드코어 히스토리를 진행하면서 미국의 정치평론가 겸 팟캐스터인 댄 칼린이라는 사람이 앤드류 양의 리더십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앨런 머스크가 여기에 답하면서 나는 양을 지지한다 라고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데요. 앤드류 양이 주목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고 대선 선거 자금까지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거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서 오픈노드라는 플랫폼과 제휴를 했는데요. 오픈노드는 비트코인 결제 플랫폼입니다. 앤드류 양의 선거자금 펀드인 휴먼 포워드 펀드는 오픈노드 플랫폼을 통해서 7월 25일부터 선거자금을 후원받겠다, 기부금을 받겠다, 8월 14일까지 받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앤드류는 또 기본소득을 제시한 것으로도 눈에 띄는데요. 18세 이상의 모든 미국 성인들을 위해서 월 1,000달러, 연간 12,000달러를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주겠다라고 공약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억만장자인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국 앤드류 양을 지지하는 것이 앤드류 양을 보증하는 것이고 이것은 비트코인의 채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비트코이니스트의 분석이네요. 자, 라이트코인 설립자 찰리 리의 트윗입니다. 자, 제가 보니까 16시간 전부터 트위터를 통해서 총 거의 16편의 트윗을 남겼는데요. 쭉 읽어보니까 라이트코인의 설립자인 찰리리가 라이트코인이 더 이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유목조목 한 거예요. 라이트코인 GitHub를 보면 2019년에 우리가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일 거다. 그동안 발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요. 첫 번째는 라이트코인에 대한 작업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라이트코인에 적용된 업데이트 대부분이 원래 비트코인용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원래 개발 날짜만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라이트코인 개발자들이 GitHub 프로젝트에서 활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세 번째 정도에 아드리안 갤러거라는 개발자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왔다. 아드리안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굉장히 훌륭한 개발자다. 자, 라고 유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16편에서 내가 여기에 더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커뮤니티를 위해서 더 커뮤니케이션에 노력을 하겠다. 업데이트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주겠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이같이 라이트코인의 창립자가 직접 소통에 나서면서 라이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으로 화답을 하면서 오늘 상위권 10위 내에서 가격도 4% 정도 상승하면서 높은 편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장 주요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더 많은 뉴스들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비 오는 날에는 보통 좀 기분도 다운되잖아요. 마음만은 즐겁게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